예. 지금 군대는 종북 세력은 국군의 주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국군이 주적으로 보는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해서 사실 정권을 잡는다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지붕 안에서 종북과 국군이 공존할 수가 있느냐? 서로 적으로 보는데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적으로 보고 한쪽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고 한쪽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공존하려면은 서로가 수렴이 돼야 되죠. 서로 타협이 돼야 됩니다. 종북 세력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애국자로 나가든지 아니면 국군이 완전히 인민군처럼 되든지 이런.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날 일들 이것을 알려면은 외국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은 대충 방향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특수하죠. 이게 특수합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의 한 몇백 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야. 김일성이가 다른 건 다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리는데 성공했어요. 한 국가의 영혼은 헌법이고 역사관이고 이념이고 교육이고 언론이고 정치이고 종교이고 학문입니다. 그 세계로 붉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60년 동안 번식시키니까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재벌 2세처럼 근사한 학력과 옷을 입고 잘생긴 몸을 갖고 있으나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다. 오히려 북한이 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정신을 미치게 만드니까 재벌 2세도 뛰어내리가 자살합니다. 왜 재벌 2세가 뛰어내려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정신이 망가지니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재벌 2세와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신병동으로 가가지고 장기간 입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굉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깰 것이냐. 지금 상태로는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하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